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학생 중한 분이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가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서 같이 궁금한 학생들한테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디오로 만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메일을 한번 볼까요? 건축학과 다니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웠고, 그 다음에 한 5, 6년 전 즈음부터 그라스호퍼를 접하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라스호퍼를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틱 받을 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졸업작품 할때 지금은 안 계시는데,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이 저희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제 졸업작품 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한창 막 3D로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막 렌더링도 걸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보고, 너 컴퓨터학과에서 전과 있냐? 그러면서, 너 도면은 칠줄 아니? 이러면서 엄청 대차게 까였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래도 공고 나와가지고 도면은 이미 자격증 다 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설계 다 하는데 저만 손으로 다 쳤어요. 그래서 트레싱제 딱 붙여가지고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세상이 이제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세상이 계속 변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변하는 세상들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얘기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싫겠죠.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또 따라가는 부분보다는 솔직히 좀 다른 분 영역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으면은 그냥 부셔버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의견이죠.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코스가 짜여 있죠. 짜여 있는데 거기서 그 각각의 교수님들이 그 원하는,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방법론들, 그런 thinking process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몇몇 학생들은 자기의 interest가 이미 있어가지고 쭉쭉 치고 나가다 보면 항상 좀 마찰이 생기는데, 그 교수님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교수님들 겪어봐서 아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말 그대로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아, 근데 학비 내고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나를 졸업 작품을 지도 안 하면 나 졸업 못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잘한 건 없는데, 어쨌든 학생은 돈을 내고 수업을 모르니까 들으러 간 거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를지라도 다르면 다른 쪽으로 계속 쳐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서 이 학생의 미래를 도와주든지 도모해주든지, 그런 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때는 벌써 한 20년 전이 다 돼가니까, 저 때는 거의 뭐 이제 되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또 건축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컨셉, 아는 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공모전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건축주가 내 컨셉을 못 알아서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이 계속 더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 때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그런 핍박을 등에 업고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우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뭐 학교 생활이랑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저한테 공유해 줘서 들어가 봤는데, 되게 느낌이 깔끔하고 되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감각적이고 포트폴리오 좋게 봤어요. 예, 제가 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봤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강한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해봐야겠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약간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한국은 돈을 안 갖고 도망가면 민사요, 민사, 형사가 아니라, 뭐, 거기 시드니나 이런 데서는 돈 갖고 장난치거나 이러면은 진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NJ 스토리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는 진짜 제가 거기서도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돈안 갚으면은 내가 너 신고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레퓨테이션에 그런 부분은 남기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돈을 바로 줬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팀들이 있어. 네, 어떻게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일을 받고 그냥 돈을 얼마쯤 주고 그냥 회사를 무너뜨리고 이런 식의 저도 한 두세 번 겪었거든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아 이거 한국에서는 처우도 안 좋고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에 쏟아가지고 좀 남들보다 똑똑한 친구들 막 서울대, 연고대 좋은 학교 나온 분들 이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그분들은 어쨌든 뭐 1, 2년 준비해서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짜 유학 가야지 하고 해서 졸업까지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졸업이 목표가 아니긴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졸업은 하나의 과정인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근데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건축사가 되면 건축사가 되고 뭐 디자이너가 되면 디자이너가 되는 건데 어쨌든 좀 넓은 호흡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넘어가다 보면은 이 친구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는 이제 MIT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서 아 이거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은 IELTS 점수가 토플보다는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제 상상이에요.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토플 점수가 공부에 안 나오니까 자 IELTS 볼까? IELTS를 보고 여기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토플이 120점 만점이었고 IELTS가 8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해요. 뭐 토플 100점이 뭐 아이비리그 입학 그 미니멈이라고 한다면 IELTS는 뭐 7.5다, 8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8이 아닌가? 좀 9인가? 그 맥시멈이. 어쨌든 그래서 IELTS를 저도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제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플을 공부하는 게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옵션이 IELTS를 받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쭉 하다가 아, 난 MIT에 꽂혔어.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 후년 이렇게 쭉 계획을 잡고 그 와중에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일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쨌든 유학을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무래도 토플을 보는 게제 생각에는 좀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ELTS를 공부하는 거는 아, 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옵션을 줄이는 게 아닌가. 왜냐면 MIT 말고도 좋은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마다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토플을 준비하는 게좀더 낫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 스터디할 때 IELTS 하는 친구랑도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솔직히 IELTS 너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토플에 비해서 너무 좀 허술하다, 좀 쉽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사람이랑도 대화하고 우리는 기계랑 녹음해야 되고 그다음 패러그래프도 되게 길고 막 이런데 일단 토플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 토플로 가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 돼요. 금방 익숙해지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도 지금 거의 뭐 순수 국내파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서른까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정말로. 저도 영어가 지금도 막 쉽지가 않은데 영어를 잘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그만큼 챙겨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토플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토플이 진짜 어쨌든 이좀 전공법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막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고 후기 타고 이러는데 아 해보니까 그 후기도 이것 좀탈 때가 있고 안탈때 있고 그 다음에 막 후기도 막말로 실력이 있어야 탄다고 막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좀 넓게 보고 어차피 이게
이 인생에 걸쳐 갖고 내 커리어를 쌓는 거니까 넓게 보고 전 전공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문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토플이 더 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길은 이 맷집 같고 학교 수업 들을 때 그나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공부했으면 더 편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플을 통해 가지고 영어를 조금 그냥 시험 파스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영어를 가지고서 아카데믹에서 뭔가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길게 호흡을 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저도 느낀 거지만 건축과 학생 같은 경우는 오면 거의 라이팅, 물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 만들어내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게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토플 GRE 공부할 때 라이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리딩이라든지, 어쨌든 제가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못했으면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내가 그 맷집들을 길러놓고 공부를 해놔야지 가서 더 많은 것들 흡수할 수 있고 비싼 돈 내고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저도 뭐 제가 좀더더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이보다 더 잘하고 뭐 글도 더잘 쓰고 말도 더 잘하고 할수 있었겠죠. 근데 뭐 어쨌든 뭐 항상 최선인 거니까 아뭐 최선을 해도 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을 그냥 처음부터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쭉 이메일을 읽어보면 MIT에서 일반 아키텍처 얼반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로 특화된 석사 과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몇몇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제 티시스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그 프로그램을. 물론 졸업을 한건 아니지만 졸업한 학생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보를 준비하시는데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그 학교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나오는 거지만 제가 미리 좀 살짝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내가 이게 돼야겠다라고 딱 정하고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면 바뀌거든요, 생각이. 거기서 학생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내가 인식할 수 없게끔 그런 것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특징들을 좀잘 활용, 그러니까 학교의 특징들을 좀잘 알아보고 지원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를 보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을 누군지 보고 그 사람 연구라든지, 포커스가 뭔지를, 아니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결들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뒷부분에 자꾸 나오는 건 무슨 말씀드리는데 SOP랑 CV가 다 거기랑 같이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학교를 동시에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정말 컴퓨테이션 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직 제가 제대로 된 목표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목표를 잡을 필요 없어요. 크게 내가 방향성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예, 아,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된다면 여기서 두 가지예요. 내가 이거가 우선순위가 될 거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뭐 건축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거냐,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건축사가 돼서, 건축사가 된다는 건 디자인 설계 업무가 주죠. 여기서 내가 컴퓨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두 개는 완전 트랙이 달라요. 왜냐면 물론 공부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건축 같은 경우에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졸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통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듣고 특정 수업이 점수가 넘으면 이제 건축사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마크 1 그죠? 에마크 1 AP 이런 과정들 보게 되면은 내가 AP는 뭐 한국에서 들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거해가지고 연결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수업상으로 편입이죠. 왜냐면 이미 들은 건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에마크가 뭐 3년 혹은 3년 반 과정에서 그 각각의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들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실무를 몇 년을 하고 그러면 건축사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거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한창 알아볼 때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러분도. 뭐 제가 틀린 부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거를 보는 분들은
댓글을 달 만한 분들은 유학을 끝내신 분이겠네요. 어쨌든 알아보세요. 이런 걸 확실할수록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건축사가 될 거야, 건축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 5년제 대학을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미국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게 맞아요. 건축사를 따고 싶다면. 예. 그래서 건축사를 따고 싶다면은 온전히 건축사 쪽에 방향성을 잡고 이 트랙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2순위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선교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완전히 순수, 완전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완전히 엔지니어급의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건축사랑은 좀 다른 트랙인 거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다른 트랙으로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고, 왜냐면 방향을 정했으니까.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MIT의 컴퓨테이션 디그리가 있는 다른 학교의 컴퓨테이션 쪽 포커스를 하는 뭐 MS라든지 MDS라든지 뭐 그런 코스를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코스 가서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이쪽으로 완전 끝까지 가겠다,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트랙이 맞죠. 근데 이제 이거 이메일을 보내주신 학생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5년제 마쳤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올려가지고 내가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면 학교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실무 경력을 몇년한 다음에 볼수 있는지, 볼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 가셔도 되죠. 컴퓨테이션 집중해도 되죠. 왜냐면 건축사를 딸수 있는 리퀘어먼트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어서 읽으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 안에도 무수히 많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래셔널라이제이션 뭐 이런 건데 약간 후자는 패브리케이션 느낌이 나긴 한데 결론적으로 과연 건축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컴퓨테이션을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가입니다. 아,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좀 요약해서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건축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조건 1순위, 2순위, 3, 둘다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뭐 경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일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하다가 아 못해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일을 들어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약간 상극이야. 약간 생각하는 과정도 좀 달라져요. 예. 그런데 그런 건 가능하겠죠. 내가 건축을 하면서 컴퓨테이션의 도움을 받아볼 거야.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지금 가시는 것도 충분한데 여기서 또 이제 한계가 존재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건다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게 아시죠? 예.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고층만 한 친구가 있어요. 제 후배 중에도 초고층 한 친구가 있어요. 뉴욕 SOM에서. 그 친구랑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데, 형, 제가 우리 회사 초고층 제가 다 해요. 초고층 전문가 됐다고. 근데 이거를 진짜 나 혼자서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이, 일을 따올 수가 없다는 거야. 큰 건물들은 다 회사로 주니까. 이런 것처럼 설계하라도 다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뭐 컨셉만 디자인을 한다던가, 파사드만 디자인을 한다던가, 뭐한 주거만 디자인을 한다던가. 실무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틀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컴퓨테이션 끝까지 갈 건지, 이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정할 때는. 아, 특별히 내가 건축사에 대해서 일단 건축사만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사를 딸 거냐 말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건축사를 딴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실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쪽으로 갈 거다 하면은 건축사랑은 좀 달라요 트랙 자체가.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하면서 건축사를 우선시할 거다라고 하면 건축사 트랙으로 가야죠. 그쪽 가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하면서 컴퓨테이션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내 디자인을 리플렉트 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테이션 분야도 되게 다양해요. 저처럼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친구들도 있고, 패브리케이션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나중에 따로 비디오를 내가 설명해놓은 게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강조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수식을 만들어 놓고 또 똑같은 디자인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 쪽에 타겟팅을 시킬 거냐,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좀 제너리티브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툴로 쓸 거냐, 아니면 래셔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라면 약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같죠. 예. 그래서 어떤 그넌 리니어한 것들을 리니어한 형태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굳이 이야기하면 넌 리니어한 어떤 일상의 것들을 리니어한 디지타이제이션 한다라고 봐도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패브리케이션은 여러분도 아시죠? 뭐 이렇게 모듈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다던가 뭐 거기에도 또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죠. 저도 제 친구도 그렇고 아니 형도 패브리케이션 쪽 하는데 이 안에도 되게 많은 진짜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숫자 체계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짜서 디자인한다라는 그 공통 분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학이랑 똑같아요. 내가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 내가 뭐 나는 뭐 사이언스, 하고 우주, 공학, 아니면 뭐 미시, 거시 경제에다가 막 수학들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막 찾아내잖아요. 만들어내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현상들을.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뭐안 가르쳐 줘요.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실무에 가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그 회사의 특징이랑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정해져요. 어느 정도는. 설계도 마찬가지죠. 일단 내가 엔트리로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면 회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네. 이런 일을 계속 내가 하게 되네.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물론 내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들이 버무려져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잘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게 내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읽으면서 편하게 답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두서가 없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이렇게 제 목표가 나뉘다 보니 SOP 쓸 때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혹시 제가 SOP나 CV 작성하고 뭐 한번 피드백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주세요 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일단 의견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될수 없고 결국엔 친구가 이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대충 한그 목표를 잡고 결정을 해갖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쭉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어쨌든 컴퓨테이션 관련된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도움이 되면 특별히 이제 유학 진학 뭐 공부하는 것들 뭐 도움이 되면 저야 뭐 감사하고 되게 유익하죠. 제가 쌓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리플렉트 시켜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니까 예 좋죠. 그래요. 언제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뭐 12월 달, 뭐 12월 달, 1월 달이 거의 마감이니까 계속 바뀌긴 하는데 그거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길어야 뭐한 6개월, 뭐 6개월, 7개월 남았는데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이렇게 푸시푸시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매도 빨리빨리 맞고, 빨리빨리 SOP도 써보고, 빨리빨리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막판에 좀덜 힘들고, 막판에 막 멘붕 오고 막 이러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좀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이렇게 입학, 진학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디오가 한 다섯 여섯 편 정도 모이면 뭐큰 부분들은 다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약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